안녕하세요, 에디터 김은입니다. 달인을 만나다가지. 달인을 만나다. 당신 누구죠? 영상 편집 천재, 야매 천재인 거 아시죠? 에디터 김은입니다. 오늘 영상 편집 앱에 대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우. 아 근데 영상 앱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. 추리고 추린 게 70개였어요. 그 중에 제일 힙하게 만들 수 있는 걸 세 가지 골라봤습니다. 여러분은 그런 수고 덜어서 좋으시겠어요? 기준이 세 개가 있었는데요. 전체적으로 좀 세련되게 만들 수 있어야 했고요. 좋은 앱들이 많았는데 결과물이 조금 예쁘지 않으면 탈락을 시켰습니다.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을 쓰다 보니까 스토리 올릴 때 세로로 찍잖아요. 근데 세로로 찍은 거 편집할 때는 가로에 세로가 요만큼 들어가서 편집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. 그건 안 되니까 캔버스 사이즈 조절이 되는 걸로 골라봤고요. 세 번째, 화질이 왔다 아닙니까? 4K로 찍었는데 320 뭐 이렇게 나오면은 우지잖아요. 최소 1080 고화질로는 뽑을 수 있는 아이들로 골랐습니다. 처음에 소개할 애는 인샷이라고 하는데요. 제가 에디터 H에게 주말에 논 흔적을 받아왔어요. 샤넬을 사러 갔더라고요. 그래서 이름하여 주제는 에디터 H의 주말. 이 인샷은 자막이 복사가 돼요. 그래서 대사가 많은 브이로그 같은 걸 만들 때 되게 좋거든요. 이 인샷의 좋은 점은 역시 캔버스 조절이 된다는 거죠. 비율 조정이 다양해요. 애플 사이즈에 맞는 캔버스까지 있어요. 제 영상 예쁘게 만들어주세요. 아 여러분 영상이 좀 예뻐지려면 필터를 매겨야 예쁘겠죠? 원본은 뭐 뭐라고요? 아 근데 이게 필터가 예쁜 게 정말 많은데 다만 인앱 결제가 필요해요. 얼마예요? 어쩔 수 없죠. 한 2달러 정도니까 그 정도는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안타까운 점은 이 화면 전환 기능인 트랜지션이 따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약간 꼼수를 부려봤어요. 컷을 아주 얇게 자르면 0.5 정도를 자르면 요만해지잖아요? 그 정도를 효과를 먹이는 거예요. 효과, TV 효과, 노이즈, 글리치 너무 예뻐요. RGB가 있는데 RGB 너무 예쁘다. 그럼 거기다 효과를 먹이면 그게 트랜지션 효과가 되는 거예요? 보통 컷을 넘길 때 어색하지 않게 해주는 건데 요즘 영상에는 되게 막 컬러풀하게 샥 지나가게 하거나 TV 지지직거리는 효과를 넣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트렌디죠? 역시 트렌디하죠. 그런 걸 넣어주는 거예요. 이제 뭐 해요? 이제 음악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. 모든 앱들이 좀 전체적으로 음악이 구려요. 근데 여기는 DJ의 음악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나떡킹이라는 사람이 있고 뭐 익슨이라는 사람이 있네요. 음악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아이튠즈에 있는 음악을 넣을 수 있는데 우리는 주로 아이튠즈에 마음에 드는 음악을 많이 넣어놓고 써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정말 이 아이의 단점은 뒤로 감기가 없다는 겁니다. 두 번째 앱은 비디오 라마라는 앱인데요. 아주 이걸로 힙한 영상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. 왜죠? 모델이 힙하기 때문인가요? 그건 아니고 얘가 기능이 되게 다양한데 잘못 만지면 촌스러워질 수가 있어요. PPT의 트랜지션 효과라고 할까? 약간 촌스러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복고풍으로 필터를 고르던가 컬러를 잘 고르면 뭐 힙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아주 힙해요? 놀랄걸? 이 친구는 자막이 복사가 안 되더라고요. 힙한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필터가 예쁜 건 아니더라고요. 그러면 이 앱은 그 뒤로 감기 기능이 있어요? 그건 있어요. 기능이 정말 많아요. 페이드, 플래시 뭐 엄청 많습니다. 이 앱은 무료입니다. 정말 좋은 아이네요. 우와. 자막 복사만 되면 진짜 완벽한데. 아, 이렇게 완벽한 애들이 없다니까요. 많이 많았어? 첫째 비디오 립입니다. 근데 전 좀 치사하다고 생각한 게 뭘 해도 3단계 이상만 넘어가면 인앱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아, 자막 하나 치고 그 다음 필터 피고 그 다음 뭐 하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프로 구매해라 프로 구매해라 자꾸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샀어요. 얼마예요? 6달러 정도였는데 비싼가요? 커피 한 잔 아끼면 살 수 있어요. 와 그렇네요. 아 근데 얘가 너무 예뻐서 근데 결국 살 수밖에 없었어요. 제가 진짜 좋아하는 효과가 있는데 특수 효과에 들어가면 프리즘이라고 있어요. 너무 예쁘다. 진짜 너무 예쁘다. 오. 와 이게 너무 예쁘다. 돈 주고 사길 잘했죠. 굿. 대표님 진짜
지금 안 보이는데. 그리고 글리치의 RGB 효과가 너무 예쁩니다. 아 너무 예뻐. 여러분 이건 사셔야 돼요. 이게 앱에서 나온 사람이지. 특수 효과를 또 추가해가지고 또 입힐 수 있어요. 그러면 원래 상태에서 또 입혀지고 한 클립에 두 개 필터를 먹을 수 있어요? 이게 타임라인이 이렇게 점점 생기는 거라서 입히면 입힐수록 예쁜 아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자막 복사가 돼요. 아, 자막 복사가 의외로 되게 좋은 기능이더라고요. 원래는 영상에 우리가 자막을 잘 안 넣었지만 요즘엔 좀 많이 넣잖아요. 일률적으로 같은 포맷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. 영상 되게 예쁘게 만들어진다 진짜. 우와 에디터 엑스도 지금 안 보여. 자 이렇게 제가 70개 중에 3개를 소개해봤고요. 정말 세상은 대단한 것 같아요. 뭐가 제일 좋았어? 비디오 립. 비싼 게 최고군요? 야, 비싼 건 좀 최고죠. 오늘 영상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. 정말요? 앞으로 프리미어랑 파이널컷 안 쓰고 이걸로 편집할 거예요?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고사양일수록 좋은 거예요. 알겠습니다. 네.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. 제 기사로도 정리를 해놨어요. 디리트 웹사이트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 당신은 보게 될 것이다. 글리치 넣어주세요. 지지지지 바이옴. 글리치로 엔딩하면 되겠다. 지지지지지지 최고로 힙한 엔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.